부산 동명대학교에 겹경사가 났습니다. 최근 잘 가르치는 대학 사업 ACE에 동남권 대학교 중에서 유일하게 선정돼 4년간 최고 92억 원을 지원받게 됐는데요. 이어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에도 연거푸 선정돼 동남권 사립대 중 최고 지원금을 받게 됐습니다. 동명대학교는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에서 동남권 대학 가운데 가장 많은 7개 사업단이 포함됐는데요. 연간 49억 원씩 5년간 최대 245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당장 이번 2학기부터 전공, 비전공, 교양 분야에서 선학교육을 시행할 예정인데요. 동명대학교가 동남권에서는 유일하게 학부 교육을 선도하는 에이스 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에 동남권에서 가장 많은 7개 사업단이 선정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톱10 안에 들었고 전국적으로 가장 주목받는 대학이 되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산학협력 선도대학 사업인 링크 사업 2단계 사업에도 우수대학으로 선정이 되어서 국고재정지원사업 3관왕을 달성하는 그 위업을 달성을 했습니다. 또 지난해 5월에는 산학협력 선도대학 사업에도 이름을 올려 교육부 재정지원사업만 3관왕을 달성, 총 지원금액 457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사업비는 지역 인재들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데 쓰일 예정인데요. 지난해 부산 울산 지역 사립대 중 취업률 1위를 기록한 동명대학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올해 취업률 70% 이상 달성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딴 차별화 시책들의 결실로 산학실용 명문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학부교육을 선도하는 잘 가르치는 대학의 새로운 모델을 위해서 교육혁신원을 설립할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을 결합을 해서 동명대학교가 대한민국 대학교육의 모델 대학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든든한 지원 사업에 힘입어 앞으로 동명대학교에서 훌륭한 지역 인재가 많이 배출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